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 엑스타TV 홍재경, 그리고 제 옆에는 든든한 한준희 해설위원이십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좀 든든함보다는 이번에는 좀 귀여운 쪽으로 해보려고. 그럼 이제 귀여운 쪽으로 나름 신경 썼어요. 네. 요즘에 약간 귀여움이 조금 증폭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세요. 중간중간에 오늘도 약간 상큼한 한준희 해설위원의 매력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여주실 중간중간에요? 거죠? 오늘 보여주실 거죠? 그러니까. 상큼하게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저희가 한번 재미있게 오늘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 팀 체코의 FK 물라다 볼레슬라프를 준비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물라다 볼레슬라프? 뭐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코 하면은 당연히 스파르타 프라하.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라이벌인 슬라비아 프라하, 여기에 뭐 슬로반 리베레치 뭐 이런 팀들도 유명하고 하거든요. 그 유럽 대항전에 나온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많이 잊어버렸던 팀이에요. 이 FK 물라다 블레슬라프. 잘해 주셔야 돼요. 물라다 블레슬라프, 물라다 블레슬라프, 물라다 블레슬라프. 이거 발음이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 속도로 할 수 있을 과연 축구 방송인이. 네. 그렇게 흔할까? 다시 해볼게요. 물라다 블레슬프, 물라다 블레슬프, 물라바 블레슬프. 물라바. 지금 마지막에 물라바가 됐어. 쉽지 않네. 한준 해설위원이 이 물라다 블레슬라프의 경기를 중계하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북동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네. 물라다 블레슬라프가 프라하에서 꽤 가깝더라. 가시면은 금호타이어 이 커다란 그 간판이 보인다면서요? 그렇죠. 도시 이제 중심부에 있는 건물에 저도 나중에 꼭 체코 여행 가게 된다면 물라다 볼레슬라프의 전광판 아래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체코가 자랑하는 자동차의 도시다. 자동차.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시다. 자동차네요. 당신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기업이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본 발음은 뭐 슈코다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 슈코다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가장 먼저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슈코다의 고향이 물라다 볼레슬라프라고 해요. 아주 역사가 깊은 자동차 브랜드예요. 그곳에 있는 축구클럽을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동차, 그리고 스코다, 타이어, 금호타이어, 축구단 이렇게 연결고리가 네. 다다다다 연성이 되는 그렇죠. 도대체 금호타이어는 언제부터 물라다 볼레슬라프를 후원했던 건가요? 시즌으로 따지면 이제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19-20 시즌부터 네. 다음 시즌까지 3시즌 동안 물라다 볼레슬라프를 금호타이어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금호타이어의 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유니폼에 이렇게 진하게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창단된 팀인지 시작해볼까요? 역사로만 보면은 올해가 벌써 119년이 됐더라고요. 119년. 119년이요? 네, 그러니까 1902년에 창단이 됐고 이 팀도 이제 대부분의 유럽 클럽들이 그렇듯이 학생들에 의해서 창단이 됐어요. 체코의 리그 참가를 찾아보니까 1993년부터더라고요. 체코라는 나라의 역사도 좀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거 이제 체코가 보헤미아 왕국의 소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지금 독립된 체코까지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립된 체코의 이름으로 창단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홍재경 아나운서는 네. 도저히 못 보셨겠지만 네. 저는 예전에 그 배낭여행 갔을 때 베를린 장벽 무너진 데서 파는 기념품 돌도 제가 사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구권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갈래로 분리 독립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즘과 같은 모습으로 좀 새 출발하고 이런 리그들이 많았던 거죠. 체코 축구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좀 펼쳐졌나요? 이 체코 독립 리그가 출범될 당시에는 4부 리그 팀이었어요. 장족의 발전을 하는 클럽이 됩니다. 네 시즌 만에 3부로 승격을 하고 네. 다시 3부에서는 한 시즌 만에 2부로 승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초고속 승격 퍼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3-04 시즌에 와서 비로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1부 리그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17년째 계속 이때부터는 한 번도 강등 안 됐어요. 1부 리그에서 쭉 뛰고 있는데 17시즌 중에 14시즌을 한 자릿수 순위를 기록을 했어요. 3년 빼고는 다 네, 네. 그 중에는 올 시즌이 지금 포함되고 있어요. 올 시즌에 약간 성적이 약간 지금 좀 하위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
9등 이내로 순위를 마쳤다. 아, 그래도 올라온 첫 시즌에는 굉장히 또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힘들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올라왔던 시즌이 14등 했어요. 14등. 바로 2005, 2006 시즌에 무려 준우승을 차지해요. 2등이 됐어요. 14등에서 2등이요? 네. 이때 이제 중심 선수들이 이 시기에 누구냐면은 마렉 쿨리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물라다가 이렇게 잘했을 적에 이제 두 자릿수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체코 국가대표로도 12경기 출전해서 3골의 기록이 있어요. 이 마렉 쿨리치 선수와 더불어서 팀에서 아주 중요했던 또 득점을 많이 터뜨렸던 선수가 루보시 페츠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 선수는 유럽 무대라든가 중요한 경기에서 또 골을 잘 잡아줬어요. 05, 06 시즌에 이렇게 준우승을 했다는 얘기는 영보이스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유럽 무대가 이제 눈앞에 있죠. 준우승을 해서 나간 대회가 UEFA컵 본선 조별리그를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는 거쳤어야 됐어요. 프랑스의 명문인 마르세유. 역시.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물라다 볼레슬라프는 이때 마르세유를 두 경기 득점 합계 4-3으로 이겼습니다. 진짜요? 이겼어요. UEFA컵 본선 조별리그에 06-07 시즌에 진출을 하게 돼요. 같은 조에 있었던 팀들이 그리스 명문인 파나시나이코스, 그리고 요 팀은 지금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요즘 개념에서는 조금 이상한데 네. 파리 생제르맹. 그때 거기 있었어요? 요즘은 뭐 하포엘 테라비브, 요 팀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루마니아의 라피드 부쿠레슈티까지 3무 1패로 조 최하위. 네, 최하위를 하기는 했지만 3번 무승부를 했고 네. 요 정도 대진도 아주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대진이에요. 정말 전성기 시대에 아주 화려했던 성적이기 때문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잘 되면서 듣고 있습니다. 물라다 볼레슬라프의 정말 전성기였던 것이 06-07 시즌 성적도 여전히 리그에서 괜찮았어요. 리그에서 3등 했어요. 3등? 오, 굉장히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3등을 했으니까 UEFA컵 기회가 또 주어졌거든요. 네. 이번에도 강팀 만났어요. 누구요? 이탈리아 세리에아 클럽을 만났어요. 팔레르모라고. 물라다 볼레슬라프 입장에서 세리에아의 팀을 만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상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두 경기 득점 합계 1-1을 해놓고 승부차기까지 몰고 가서 이겼어요. 승부차기까지 갔으면 정말 박빙이었는데 네, 거기서 또 이겼다고요. 극복을 했어요. 또 갔어요. 전성기가 일단은 계속 이어졌네요. 이건 진짜 전성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시즌 같은 저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힘들어 보여요. 왜요? 스페인 라리가의 비아레알. 좀 무섭거든요. 네. 네. 이탈리아 세리아의 피오렌티나. 역시 지금 만나도 좀 거북하죠. 그리스의 AEK 아테네. 스웨덴 팀을 만났는데 엘프스보리. 요 팀은 물라다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준 팀이에요, 사실은. 왜요? 이겼거든요. 물라다 볼레슬라프가 1승 3패. 1승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3무 1패보다는 1승 3패가 월등히 기분이 좋죠. 꾸준히 체코리그에서는 중상위권 팀으로서 또 어느 정도의 그 위세를 발휘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 축구 매니아 분들에게는 어떤 선수가 익숙할 거냐면은 네. 리버풀의 2000년대 그 초중반에 있었던 밀란 바로시라는 체코 국가대표도 오래 뛰었던 공격수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많아져서 이 물라다 볼레슬라프에 가서 뛰었던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K리그와 인연이 있다면서요. K리그 저 2019 시즌 때 부산 아이파크를 승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수비수 중에 수시냐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네. 요 수시냐르 선수가 물라다 볼레슬라프를 거쳤던 선수예요. 그리고 또 인연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 소속이던 안재준 선수가. 네. 안재준 선수, 그리고 인천 소속이었던 최세윤 선수가 물라다 볼레슬라프에 진출을 했었어요. 네. 바로 얼마 전에. 그렇죠. 네. 특히 그 안재준 선수의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1부 리그 경기 출전을 했는데 네. 상대가 심지어 슬라비아 프라하였어요. 중요한 경기. 네. 안재준 선수가 그라운드를 밟았었죠. 물라다 볼레슬라프가 올 시즌 조금 지금 성적이 안 좋은데 요거를 금호타이어의 정말 에너지를 잘 받아서 부디 반드시 1부 리그에 계속 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알아두면 축잘알이 되는 팀 체코의 FK 블라다 볼레슬라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안녕. 만나요. 여기서 잠깐! 오늘도 영상을 끊지 마세요. 저희가 엑스타TV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잖아요. 한준희 해설위원과 제가 그동안 축구 영상을 많이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나는 이 편이 정말 재밌었다 하는 그 편을 골라서 해시태그 10만 기원 이벤트라고 적으신 후 간략한 소감을 적어주시면 끝! 저희가 총 10분을 추첨해서 토트넘 핫스퍼 공식 사인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펜으로 쓴 거는 아닙니다. 펜으로 쓴 건 아니고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는 볼이에요. 여러분 4월 11일까지 잊지 않고 꼭 참여해주세요. 꼭. 꼭이요. 꼭. 꼭.